아니요. 누가 뭐래도 나 두 사람 곁에 있을 거예요. 뭐가 어째요? 이선주 씨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 없어요. 강산 씨랑 잔디 버리고 10년 동안 가족들이랑 연락 끊고 죽은 사람 행세했으니까요. 아, 글쎄. 강산이랑 나 사이에 10년 정도 공백쯤은 아무것도 아닌데 어쩌지? 강산이 누구보다 절절히 날 그리워했고 나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지금 강산 씨 곁에 있는 사람은 나 옹미래예요. 어머나, 아니, 순진한 척하더니 제법 맹랑하네. 아, 강산이한테 이혼하라고 꼬드긴 것도 당신이구나. 그치? 뭐라고요? 진짜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니? 어? 이게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생님 화나신 건 이해해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밀치고 폭력을 쓰시면. 아, 잔디 어머님. 혹시 다투는 소리가 나던데. 무슨 일이에요? 어? 선주야. 어, 언니. 아유, 얼굴 보고 제대로 인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네. 근데 어떻게 된 일이야? 너 어디 다쳤니? 원장쌤, 엄마가 옥쌤 때문에 다친 것 같아요. 엄마, 일어날 수 있겠어? 일어날 수는 있어. 아, 아, 나 손목 삐었나 봐. 너무 아파. 옥쌤 너무하세요, 진짜. 그럼 못 써, 잔디야. 너 선생님한테 그러면. 일단 우린 가자. 응? 엄마. 그럼 우리 갈게. 언니 담에 봐. 호식이 너도. 그래. 어. 설마 옥쌤이 잘못한 건 아니죠? 옥선생이 진짜 선주 다치게 한 거야? 다 오해예요. 전 잔디 어머님께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알아요, 알아. 선주 쟤 어렸을 때부터 헐리우드 액션의 귀재였거든요. 맞아, 맞아. 아, 그나저나 잔디가 이제 지 엄마 편만 드네? 정말 병원 안 가봐도 돼? 응? 괜찮아. 근데 어쩜 우리 잔디 손끝 야무진 거 봐. 손목도 엄마처럼 가늘고 곱네. 엄마도 손목 진짜 가늘어. 그래서 잔디 너 애기 때 맨날 안아주고 나면 늘 손목이 약해서 너무 아팠어. 근데 그때마다 네 아빠가 이렇게 파스 붙여줬었는데. 그럼 나 안아주느랑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 아니, 지나고 보니까 엄만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진짜 그랬어, 엄마? 그럼. 근데 잔디야, 엄마 목마른데 저기 테이블에서 물 좀 갖다 줄래? 엄마. 엄마, 이게 뭐야? 협의 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그거 아빠가 엄마한테 이혼하자면서 준 서류야. 아빠가 엄마랑 정말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응. 아마 옥 선생님이 아빠한테 그러라고 한 것 같아. 설마 옥쌤이
글쎄다. 엄마는 아빠랑 잔디랑 같이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잘 안 되네. 만약 이혼하게 되면 엄마랑 잔디는 또다시 멀어질지도 모르고. 아니야 엄마, 절대 그럴 일 없어. 엄마도 절대 그러고 싶지 않지. 근데 잔디 너도 봤잖아, 아까 옥 선생님이 엄마한테 하는 거. 분명히 엄마가 너랑 가까이 지내게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 잔디야, 엄마는 너랑 정말 헤어지기 싫어. 너 없인 하루도 못 살 것 같고. 근데 어쩌니 잔디야? 엄마. 그래 우리 잔디. 아버지, 어떻게 입맛에 맞으세요? 먹을만하네. 언제 미래하고 금서방도 한번 데려와야겠어요. 어머, 어머님 방금 금서방이라고 하셨어요? 어머, 아, 금선생 잘못 나왔어. 사유사랑은 장모라더니 벌써부터 금강산이 타령이냐? 아유, 아버지 잘못 나왔다니까요. 많이 드세요. 그래. 아유, 아우 배, 아우 배, 아우 배 아파.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선생님? 아, 낮에 뭘 잘못 먹었는지 배탈이 났나 봐요. 아, 배 아파 죽을 것 같아 진짜. 죽을 차 아프니까요? 네? 에? 아니 뭐 그 정도까지 아니고요. 저 유압 상가 약국 가서 약 좀 사다 줄래요? 네? 에? 아, 사장님이 절대 자리 비우지 말라고 그러셔가지고요. 아우 배야, 아우 나 죽네. 아우 배야.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다녀오겠습니다. 네? 몇 분만 기다리세요. 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완전히 나았지? 이혼? 네, 장모님. 아, 그러니까 우리 선주랑 이혼을 하겠다고? 네, 이미 선주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아, 그래, 형부. 그 옥샘 봐서라도 언니랑은 이혼부터 하는 게 맞긴 하지. 아이고, 했어도 예전 여가에 있어야 했는 건데 지금도 늦은 거지 뭐. 아니, 그래서 선주 쟤 뭐래? 하겠대? 그게 아직이요. 참, 딱 보니까 안 하겠다고 버티는가 보구만. 아니, 잔디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인가? 지 엄마 돌아왔다고 그리 좋아하는데 잔디가 알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나? 아이고, 잔디가 작은 언니 인질이구만. 금서방, 저기 잔디는 아직 모르지? 네. 밥은 먹었냐? 엄마랑 먹었어, 할머니. 그리고 아빠. 어. 나도 엄마한테 들었어. 아빠랑 엄마 이혼하는 거. 잔디야. 그래서 기분이 좀 그러네. 아이고, 잔디야. 아이고, 우리 토깽이도
이미 알고 있었네. 장모님, 그 언젠간 받아들여야 될 일이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우리 엄마, 현실을 받아들여. 아우, 나 이거 더워. 왜 붙어? 엄마 너랑 헤어지기 싫어. 너 없인 하루도 못 살 것 같고. 근데 옥 선생이 내가 너랑 가까이 있는 걸 원치 않을 텐데 이를 어쩌니. 잔디야. 어, 왔다. 많이 놀랬지? 아빠가 먼저 얘기 못해서 미안해. 엄마랑 이혼하더라도 바뀌는 건 없어. 넌 지금처럼 엄마 만나고 싶으면 만나면 돼. 그래도 아빠는 항상 네 옆에 있을 거니까. 아마 그러기 쉽지 않을 거야. 옥쌤은 나랑 엄마 만나는 거 싫어할지도 모르니까. 선생님 그러실 분 아니야, 잔디야. 오늘 옥쌤 때문에 엄마가 다쳤어. 옥쌤이 엄마랑 다투다가 밀었대. 뭐라? 진짜야? 몰라.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엄마가 그랬어. 옥쌤이 화 많이 나서 엄마한테 그랬다고. 아닐 거야. 선생님 절대 그러실 분 아니잖아. 아, 아빠 생각엔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아빠는 어떻게 내 말도 안 믿고 엄마 말도 안 믿고 옥쌤 편만 드는 거야? 아빠? 나 혼자 있고 싶으니까 아빠 나가. 그래. 너 마음 좀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어? 앞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절대 자리 비우면 안 된다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사모님께서 너무 아파하셨구만. 고모 아예 전까지 싸들고 나가신 것 같은데 아버지? 뭐라고? 이제 어쩌죠? 제빵사 그 인간 금강산이네 문감방에서 산다고 했지 아마?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 규선 씨, 나 때문에 며칠째 가게도 못 나오시고, 참. 두어 씨! 두어 씨! 응? 규선 씨 목소리 같은데? 이제 한참까지 들리네. 두어 씨! 저 규선이에요! 잠깐만요. 아, 왜요? 두어 씨 나보고 안 기뻐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규선 씨 여긴 어떻게 왔어요? 나요. 이제 오늘부터 두어 씨랑 살래요. 네? 그래도 되죠? 두어 씨. 어? 아, 보고 싶었어요. 정말. 아, 빨리 어서 들어와요. 아, 아니 찾으셨다고요, 장모님. 아. 우리 집안에 변호사가 잔해졌나. 그래서 법률 자문 좀 구하려고. 아이고, 또 선주처제일이죠? 그래. 은서방, 만약에 말이야 우리 선주가 이혼을 안 한다고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나? 우리 금서방도 이혼 못하는 거 아닌가? 장모님, 선주처제는요 가출하고 아기의 유기까지 저지른 유책 배우자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혼은 거의 가능할 거예요.
유기가 뭔가? 엄마 유기 몰라? 어, 몰라. 그러니까 내다 버리거나 돌보지 않은 걸 유기라고 합니다, 장모님. 내다? 아, 그래. 아이, 그럼 잔디는 작은 형부가 키우게 되겠네, 큰 형부. 에? 우리 잔디까지도? 뭐 잔디 양육권 획득도 당연히 동서가 유리하죠. 아, 그래? 애는 모름지기 지 엄마 밑에서 자라야 좋은데. 장모님, 설마 선주 처제랑 동서 재결합 원하시는 거 아니시죠? 네? 세상에, 아니 정말 그러신가 보네. 동규선, 너 제정신이야 지금? 에? 밖에 이게 무슨 소리래? 에? 잠깐, 이거 우리 회사 사장님 목소리 같은데? 에? 은서방 내 사장님? 아, 여기서 제빵사랑 살겠다니. 규선이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오빠가 예전에 나한테 그랬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도망갈 용기가 없어서 여태 혼자인 거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건 내가 그냥 한 말이고! 오빠! 나 도시 정말 사랑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선 씨. 아니 사장님, 이 누추한 곳에 어쩌는 일이십니까? 아, 은차장. 여기가 자네 집이지? 아, 네. 아, 동생분 일을 오셨나 보네요. 어머, 동과장님도 오셨네요. 아, 네. 근데 그 짐 가방은 뭐예요? 혹시 손 사장님 가출하셨어요? 에? 아, 세상에나. 아, 문간방 양반하고 살림 차리려고 그랬나 보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긴요. 맞아요. 잔디 할머님, 저 여기서 살아도 되죠? 에? 아, 우리 집 문간방에서? 너 그만 못해? 그만 못해요. 아, 저 사장님 일단 그 안채로 들어가셔가지고 편히 말씀 나누시죠. 어휴, 안채래. 언제는 개미굴이라도 막. 저... 그럴 거 없고 은차장 자네가 자리 좀 피해주게. 아, 알겠습니다 사장님. 장모님 들어가시죠. 내 집인데. 아이고. 뭐야, 안 들어가고 처제. 예, 저, 네 들어가요. 아이고, 들어와, 들어오세요. 알았어. 그만 가자 규선아. 말했잖아요, 나 안 간다고. 나 여기서 살 거니까 오빠나 가보세요. 너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저기 저랑 말씀하시죠. 뭐? 앞으로 저 규선 씨랑 만나지 않겠습니다. 그게 정말인가? 두 씨, 지금 뭘 했어요? 지금 나랑 헤어지겠단 말이에요? 안 돼요, 도우씨! 나 절대 도우씨랑 못 헤어져요! 고모, 진정하시고 제빵사님 얘기 먼저 들어보세요, 네? 그래. 제 말은요, 제가 규선씨를 책임질 준비가 되기 전에는 규선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드리겠다는 겁니다. 도우씨! 규선씨, 오빠분 말씀대로 저요. 규선 씨의 마음을 제대로 된 방안칸 먼저 마련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테니까 그때까지만 나 믿고 기다려줘요. 네? 싫어요. 나 못 기다려요. 규선 씨. 그리고 준비될 때까지 규선 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규선 씨 더는 집안에 가둬두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모일 뿐이라고 들었는데 기반을 잡을 수나 있겠나? 우리 두호 씨 유명한 베이커리에서도 얼마나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능력자라고요, 능력자. 약속은 지킬 겁니다. 알았네. 주혁아, 네 고모 데리고 나와라. 네, 아버지. 두호 씨. 그래도 가끔 나보고 제가 좀 와야 돼요.
고모. 사랑해요, 두씨. 고모, 제발 가요. 고모, 보고 싶어도 참으실 수 있겠어요? 몰라. 모르겠어. 타세요, 고모. 싫어. 네 아빠랑 같이 앉기 싫다, 이게. 규선이 너. 그 제빵사 약속 들었지? 오빠 나 지키세요. 가셨어요? 두 분 먼저 가실래요? 전 잠깐 만날 사람이 좀 있어서요. 누구? 문차장? 네, 아버지. 그래, 그럼 난 심술쟁인 네 아빠랑 먼저 갈게. 집에서 봬요. 여기요. 아직 안 가셨네요. 네. 난 왜 붙잡고 했어요? 아, 그냥 소중한 고객님이 저희 집까지 몸소 오셨으니까 그냥 인사나 드릴까 한 거죠. 드세요. 아무튼 고맙게 잘 마시겠습니다. 인사드렸으니까 이제 그만 들어가 봐야겠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잠깐만요. 네? 근데 옷은 왜 그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예요? 이거 그냥 홈웨어인데요. 추리링이랑 번갈아 입니? 왜요? 별로 안 예뻐요? 한 잔 할래요? 응? 한 잔 술이요? 싫음 말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좋아요. 호식아, 내가 부탁했던 건 어떻게 됐어? 광수형님이 네 사정 듣더니 흔쾌히 허락해줬어. 아, 그래? 애써줘서 고맙다. 그럼 가죠. 네. 처제, 왜 나와 있어? 동과자님이랑 둘이 여기서 뭐해? 아, 그게 작은 형부. 안녕하세요. 네, 뭐 오랜만이네요. 근데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그게 선 사장님이 문과방 아저씨랑 같이 살겠다고 쳐들어오셔서 황도푸드 사장님도 찾아오시고 한바탕 난리도 아니었던. 약간의 소동이 좀 있었어. 아, 그래. 근데 동과장님은 왜 아직 안 가시고? 아, 지금 막 가시려던 참이야, 작은 형. 안녕히 가세요, 동과장님. 아, 그래요. 다음에 또 뵙죠, 금 선생님. 네, 조심하세요. 뭘 그렇게 쳐다봤었어? 아니야, 형. 근데 동과장님 말이야, 저제. 동과장님 왜?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친절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나저나,
처제 동과장님이랑 친한 것 같아. 그래? 아니야. 그냥 부시락 배달 하다 보니까. 고객이지, 고객. 어, 가자. 무슨, 자. 왜 이렇게 빼입고. 형부가 사줬잖아, 이거. 하. 만세, 만세, 우리 아들, 만만세! 아우, 사돈어른, 그만 좀 하세요. 밥 다 얹히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우리 강사니까 드디어 이혼을 결심했단 말이지? 예, 네, 그렇다니까요. 아니, 난 손주 돌아오고 행여 마음 흔들려서 재결합이라도 할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 그런 의미로다가 마이사,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아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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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니, 마이사, 아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10년 동안 남편과 자식 버리고 도망갔던 철야의 못된 딸 자식을 우리 강사이랑 다시 붙여줄 생각은 아니지? 사돈, 우리 선주 예전 일 후회 많이 합디다. 금서방하고 정말 잘해보고 싶대요. 대단한 소리 마셔! 걸레는 빨아도 행주가 안 되고 이미 깨진 독은 물 부어봐야 소용없는 거 모르남? 사돈어른, 말씀이 너무 심하시네요. 아우, 암튼 잔디를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아니, 아무리 잔디 선생님이 잘해준다고 어디 뒷담화만 하겠어요? 아니, 옥 선생이 얼마나 마음씨 고운데 친 엄마보다 못할 것도 없지! 아이고, 좋아하셔. 아이고, 뭐가 좋아하셔. 좋다니까. 잔디야, 일단 진정하고 아빠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야, 이거, 아니, 토깽아, 너 왜 그러냐? 응? 아빠가 글쎄, 할머니 집에서 나가 산다잖아. 뭐? 아니, 금서방, 지금 잔디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작은 형부. 예, 아는 형님이 살던 집을 관리해주는 조건으로 싸게 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자모님, 저 이제 그만 나가 살겠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처제분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근데 왜요? 동과장님 그걸 왜 물으세요? 엄마, 선달 씨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 있어요? 아니, 둘이 당분간 만나지 않기로 했다면서. 선이, 아니, 조만간 금서방이 이혼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은 모양인데. 엄마, 강산이 약정이 뭔 줄 알아? 나 선생님네 집에 와 있어.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말 잘 들어.